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.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. 딱 10글자입니다. 탈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. 앞서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을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서 컷오프했습니다. 그러자 임 전 실장은 당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고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마음들을 모두 모아주십시오.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라 확신합니다. 이후 임 전 실장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